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시적 발표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소부장주 실적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업황이 좋고 그러면 제조사가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되 단기적으로 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에서 대응은 좀 자제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또 종목들의 선별이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 APT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시각 공정 장비 쪽에서 주력을 하는 회사고 어떻게 플라스마를 소스를 이용해서 300mm 웨이퍼 쪽에 반도체 건식 장비 쪽에 국내 유일하게 공급을 하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낸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도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급증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3분기도 작년 수준을 다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내년 영업이익은 한 600억까지 이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망이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쉴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2만 1,000원대 정도 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보여지는 실적으로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중인 APTC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1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소장님, 얼마 전에 네. 수소가 핫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처리가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수소를 만들 때 그 친환경 여부에 따라서 친환경 수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이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이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그런 이제 쪽에서 그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조속히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제 비즈니스 서밋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포스코, SK 같은 이제 17개 이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돼서 올해 초에 이제 43조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지연이 되면서 관련된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마 수소법 개정안이 아마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수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최대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제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산형 연료전지형 발전 설비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일단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소법이 이제 개정안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 수소 발전 의무화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 보면 그 발전 수소 연료 발전이 이제 주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소 발전 의무화에 상당하게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수소 연료 발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선박용 연료 전지나 그다음에 상용차용 파워팩 이런 것 쪽으로도 이제 그 개발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소 관련돼서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이제 4거래일 연속, 그 다음에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법에 대한 개정이 처리된다 쪽으로 아마 조금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5만 천 원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5만 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손절은 4만 3천 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들은 이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산 푸어셀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